3월 31일 미국 잡지의 칼럼니스트들은 핵전쟁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면적인 핵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퓰러 메카닉스 매거진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1억 명의 민간인이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확실한 파괴, 전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목표가 미군 기지가 아니라 주요 미국 기반 도시들이 주요 타켓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미국 영토의 거의 완전한 황폐화와 세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타는 도시와 숲에서 나오는 연기가 지구의 하늘을 햇빛에 불투명하게 만들어 지구를 냉각시킬 겁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가? 사실 이를 눈치채는 사람이 미국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군 전문가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영토의 크기와 피해 밀도가 낮기 때문에 피해는 미국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말이다. 앞서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9일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 결과가 이러한 사건의 발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존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과 나토 참전하게 된다면 말이다. 그만큼 핵 공격의 교환은 러시아와 미국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칼 미소카미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정치적 불신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되면 핵무기 사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갈등은 미군이 우크라이나 파병함으로써 도발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전문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유추해 말한다. 모든 것은 미국이 키예프까지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순항 미사일을 위주로 러시아 집 앞에서 항공기로 공중에서 지원된다면 말이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미군 진격을 막을 것이다. 한순간에 선택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핵전쟁 발생 시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100메가톤급 핵탄두 탑재한 포세이돈 무인 드론 사용법이다. 무려 사거리는 핵 추진이란 무한대다. 이 위험한 무기는 미국 해안가 근처에서 잠복하다. 언제든 명령만 내리면 방사능 쓰나미와 함께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현재 이 무기는 2019년 30개가 실전 배치했다고 러시아는 말한다. 굳이 폭격기에 실어 이동할 필요 없는 이안마 무기가 나온 배경엔 해고산 아래 유럽에 배치한 전술핵과 관련이 깊다. 더 나아가 포세이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나토의 점점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하고 있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포세이돈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포세이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대 초반부터 생산될 5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위협 보고서인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에 이미 러시아 핵태세 3대 핵심에 포세이돈을 포함시켰다. 당시 러시아가 포세이돈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서방을 위협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말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미국이 2019년 INF 탈퇴한 배경엔 포세이돈 극초음속 미사일의 주된 배경이었다. 미 해군 연구소는 핵 잠수함 함수 전방에 설치된 어뢰관이 열린 상태에서 포세이돈 핵 추진 및 핵탄두 수중 무인기를 모의 발사하는 장면을 위성으로 잡았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는 아방가드르 극초음속 전투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바보로 만들 것이다. 이어 미국의 전략 무기와 핵폭탄, 핵 잠수함 기지를 본격 공격할 것이다. 그 후 러시아는 미국의 핵 잠재력이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협상을 걸어오면 미국과 외교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푸틴은 만화 속 인물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상상도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포세이돈 드론 잠수정이 해안 부근에서 은메가 톤급의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해안 대도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한 폭발의 시뮬레이션은 상당한 피해와 엄청난 인명 손실을 보여준다.